자 먼저 박정희 선수의 폐강 경기 박병훈 장산의 상대로 1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회복세를 보여주는 박병훈 장산을 잘 무너쳤죠. 네. 그 다음 여기서 관건이었어요.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손충희 장산을 상대로 2대1 승리. 지금 8강 준결승 모두 2대1 어렵게 올라와서 장사 결정전까지 올라오게 된 박정진 장사입니다. 아직 힘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창록 장사의 경기 장면인데요. 바로 이 정읍시청의 이승욱 장사와의 8강 경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죠. 긴장된 상태에서 첫째 판을 내주고 2대1 결승선을 거두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첫째 고비였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오히려 준결승에서 이효진 장사를 상대로는 지금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비교적 쉽게 준결승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몸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본인의 실험을 가져가면서 쉽게 2대0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죠. 2018년 그리고 지난해 2019년 이 천하장사 대회에서 한라급을 제패했었던 오창록 장사입니다. 3년 연속 천하장사 한라급을 가져갈지 오창록 장사의 장사 결정전 그리고 박정진 장사의 생애 두 번째 장사 등극이 될지 자 두 장사끼리의 장사 결정전입니다. 자 광주시청의 실험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신동연 시장님 또 영암민속 실험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전동평 군수님 텔레비전 보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아마 두 선수 실험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네. 5판 3선승제로 치러지는 장사 결정전입니다. 경기 시간 한 판당 60초고요. 황태혁 주심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속 리그도 5차전을 가졌고 우리 메이저 대회인 서울 단오 추석 대회도 가졌고 네. 마지막 천하 장사 대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완벽한 유진섭 시장님이야 의회 관계자들이 준비를 해준 관계로 인해서 잘 대회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 광주시청의 최기선 감독 그리고 영암군 민속지림단의 김기태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박정진 장사의 힘을 활용한 실험을 먼저 선제 공격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기술 실험에 뭐 이제 달인급에 속한 선수가 오창록 장사 아닙니까? 예. 첫 판 시작됐습니다. 자기술 돌려서 그대로 밀어봅니다. 오창록! 오창록의 첫판! 힘과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오창록 장사 정말 상대의 중심을 잘 잡아서 맞배지기하다가 살짝 돌면서 중심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서 배지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오창록 장사 지금 오창록 장사의 경기력은 절정에 달해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힘이 완전히 많이 딸리게 된다면 이런 기술이 먹게 들지 않지만 오창록 장사는 지금 뭐 조금 전 경기에서는 긴장을 해서 그렇지 예. 또 힘과 기술을 겸비한 실험을 하는 오창록 장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다리면 다리 허리면 허리 손기술을 다 겸비한 선수가 또 오창록 장사 아닙니까? 예. 빗장거리 살짝 피하면서 반지기 들어가는 척 그리고 밀어치기로 끝냈습니다. 자 박정진 장사는 끝까지 힘과 힘의 대결 맞배지기를 마지막 까지 시도를 한번 해봤더라면 거기서 빗장거리를 시도하면서 오창록 선수에게 기선을 제압당했거든요. 네. 올해만 벌써 두 개 대회 장사 등극했었던 오창록 장사고요. 그리고 천하 장사 대회에서는 18년, 19년 2년 연속입니다. 과연 박정진 장사가 지금 꺾고 생애 두 번째 장사 등극을 오를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오창록 장사입니다. 자 박정진 장사도 상대가 들배지기도 잘하고 밧다리 기술도 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선제 공격에 본인의 주특기 들배지기 또 그리고 힘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그럼 힘을 이용한 들배지기를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판 힘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박정진 장사가 힘이 좋고 그러니까 오창록 장사는 또 힘에다가 또 기술도 있는 장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죠. 또 팬 관리를 잘하면서 우리가 실험도 잘해야 되잖아. 우리 실험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돼. 두 번째 판은 박정진 장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안다리 기술 피했고요. 그리고 반다리까지 배지기 오창록 두 번째 판도 챙겨갑니다. 2대0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가까운 실험 밧다리를 하다가 상대 다리가 빠지니까 바로 돌면서 돌림배지기 저는 연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금년도에도 상관왕까지 할 수가 있는 지금 단계까지 왔어요. 사실 이 한림대 대학 시절부터 다리 기술이 정평이 나 있었던 오창록 장사였었는데요. 한림대 시절에 이 다리 기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민속 무대 대학 시절에 가서 예. 8강에 진입을 했던 오창록 장사죠. 야, 이제는 다리 기술을 또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혼합시켜서 배지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 연결 기술을 수도 없이 사실 해요. 그러나 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하는 선수는 이 오창록 선수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밧다리를 쳐서 상대가 오른다리가 뒤로 빠지면 바로 돌면서 야. 돌림 배지기로 응수. 오창록 장사의 지금 스텝 보셨습니까? 정말 요리조리 이 모래판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이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두 번째 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연결 기술, 과감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창록 장사가 이제 한라급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진 장사가 지금 내리 두 판을 허용했는데 뭔가 여기서 전환점,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좀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따라가려니까 이 선수가 한 발 더 빨리 도망을 가버려요. 예. 그리고 잡아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기술이 먹혀들고 있지 않는 그런 지금 박정진 선수의 입장이거든요. 예. 국민 씨름꾼 양항범 미숙 씨름단의 최정만 장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오창록 선수는 이번 천하 장사전에서 태백 금강은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 체급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백두급은 천하 장사전이 있기 때문에 백두급 경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체급마저 가져가야 되는 양어깨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창록 장사인데 결승전에 오니까 말 그대로 지금 펄펄 나고 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연결 기술은 이렇게 해야만이 상대 중심을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오창록 장사거든요. 두 번째 판에서 보여줬던 기술은 씨름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화려한 스텝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임태혁 장사가 예술 씨름을 보여줬다면 오늘 오창록 장사는 한 단계 더 높은 예술 씨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힘은 없어요. 박정진 힘이 좀 더 포함되어 있는 예술 씨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또 우리 씨름이라 하면은 힘 장사를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힘의 그렇죠. 대결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태백급 선수들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지만은 예. 자, 이런 오창록 선수의 이런 기술은 뭐 더 많은 인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판입니다.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박정진 들었고요. 자, 박정진 그리고 다시 오창록 밀어치기. 오창록! 오창록이 3대 0! 완벽하게 장사 결정전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장사에 등극합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도 천하장사 대회에서 한라급은 오창록입니다. 정말 실험 잘하네요. 자, 박정진 우리 장사도 이런 실험판에 배려 정말 예의 바른 존중 예. 비록 본인은 패했지만 승자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 임규태 감독과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